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신흥동에 위치한 총 4개 동 640세대 규모로 이루어진 유림 노르웨이 숲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리려고 와봤는데, 여기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도 지하 4층까지 잘 되어 있고 총 39층 건물로 높이도 높기 때문에 조망권이 정말 좋습니다. 또 특별한 점은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진행 중입니다. 타입은 4구 타입, 5구 타입, 그리고 66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 분양 중이고요. 분양가는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단지에 바로 초등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 두신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소개해 드릴 유림 아파트는 집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오션뷰가 이렇게 펼쳐지는 뷰가 있으니까 조망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66 타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현관부터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66 타입의 현관 전실 모습인데 28평답게 지금 현관이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좌측편으로 이렇게 신발장 총 4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편으로는 지금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팬트리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도 짜져 있기 때문에 짐 보관하기에 좋을 것 같고, 전기자전거나 뭐 유모차 같은 큰 짐들도 접어서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측편에 일괄 소등 스위치, 가스 차단,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으로는 이제 작은 방 2개, 우측편으로는 베란다, 메인 욕실 있지만 거실 먼저 가서 공용 공간 설명드릴게요. 거실 보시면은 28평답게 거실 폭도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천장도 우물형 천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렇게 아트월이 대리석 느낌 나는 포쉐린 타일로 이렇게 시공된 게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고, 쇼파 자리도 4인용 뿐만 아니라 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또 여기는 아파트 뷰가 정말 좋은 게,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집 내부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세대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맞은편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구조는 디귿자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측편에 이렇게 공간이 죽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 만들어 두었고요. 지금 여기는 조리대로 사용하시면 될 만한 아일랜드입니다. 또 옆쪽에 4인용 식탁 배치하기 좋을 만한 공간이 있고, 위에 식탁 등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렇게 큰 환기창입니다. 거실과 맞바람도 잘 불 것 같고 환기창이 시원시원하게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브랜드 아파트답게 이렇게 주방에도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데 TV 시청, 라디오 시청, 그리고 또 손님이 왔을 때도 주방일 보시다가 편하게 문 열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광파 오븐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식기 세척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대형 싱크볼 채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문형 냉장고 설치 가능한 냉장고 자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수납 공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주방 옆 베란다가 있습니다. 장이 짜져 있으니까 아래쪽에 세탁기 두시면은 위에 세탁용품 올려두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갤러리 창도 있으니까 환기시키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 공간 같이 둘러보았고, 제일 안쪽에 있는 안방 둘러보겠습니다. 28평 아파트답게 안방 사이즈도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 곳곳에 전열 교환기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답게 이렇게 안방에 베란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수도도 나와 있고 하니까 화분 같은 거 키우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안쪽에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대피 공간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 뒤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여시면 이렇게 장이 짜져 있으니까 뭐 데일리하게 입을 옷이나 이불 같은 거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부 욕실도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을 만큼 사이즈가 잘 나와 있고, 위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바깥쪽으로는 거울 수납장이 정말 길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면대 선반도 길게 잘 나와 있고요.
네, 다음은 거실 다시 지나서 복도 공간 쪽에 있는 작은 방들 둘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기창이 굉장히 특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뷰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창으로 개방감을 준것 같고요. 두 번째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랑 책상만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 방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공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으니까 반신욕 같은 거 하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반려동물이나 아이들 씻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거울 수납장 이렇게 크게 준비되어 있고, 세면대 선반도 길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복도 공간에 있는 베란다 보실 텐데, 이렇게 뭐 자그마한 대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작은 야외 발코니 느낌의 대피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도 마찬가지로 환기창 위아래로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붙박이장은 없으니까, 네, 붙박이장만 설치하시고 침대, 책상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방 사이즈도 커서 뭐 자녀분들이 방 가지고 싸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싸고 좋고 세대수 많은 그런 브랜드 아파트 찾고 계시면은 여기 아파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